안녕하세요. 스케일은 아트 패션 패션 플래닛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완전히 풀렸고 개강이다 벚꽃이다 하면서 정말 멋진 옷들을 멋내기가 좋은 시즌인 봄이잖아요. 그런데 놀러 나갈 생각에 신나서 옷 사려고 보면 늘 가격이 부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봄에 입기 좋은 정말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미리 세이적으로 바라본 다음 딱 10개 제품만 엄선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와 봤어요.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로 뽑아봤고 정말 필요하실 만한 옷들로만 가져왔기 때문에 봄옷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정보가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데케트입니다. 가격 대비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정말 괜찮은 데님 브랜드로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도 반응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이번에 남자라면은 봄에 한 벌 정도 있으면 되게 든든한 옷들로 준비해봤어요. 데케트 하면 역시 청바지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던트플리츠 와이드진. 일단 이 정도 무난하게 입기 좋은 청바지가 3만원대라는 것부터가 정말 큰 메리트죠. 남자라면 흑청바지를 꼭 한 벌이 필요하긴 한데 이왕이면 이렇게 워싱 디테일이 과하지 않은 걸 한번 갖고 계신다면 어떤 상의랑도 같이 입기가 편하실 겁니다. 핏도 와이드한 핏이라서 맨투맨이나 후드티 같은 옷이랑 편하게 뚝 걸치셔도 바지 덕에 심심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청바지야 뭐 상해절 내내 입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무조건 뽕뽑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가격이랑 컬러 핏까지 3박자가 다 맞는 무난한 흑청바지가 매일 입기에도 부담이 없는 국밥바지로 좋아서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아이템은 오버 데님 셔츠. 봄에 입어보고 싶은 옷 1위로 셔츠를 많이 뽑아주셨는데 이런 심플한 디자인으로 나온 어두운 데님 셔츠는 코디도 정말 쉽고 은근히 숨은 꿀템이라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코디하시는 것도 앞에서 보여드린 청바지랑 같이 입으셔도 좋고 온갖 바지랑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가격도 정말 괜찮기 때문에 데님 셔츠 아직 한 번도 안 입어보신 분들이라면 입문 데님 셔츠로 안정 맞춤일 거예요. 어디가 셔츠 이형 문제도 없나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흰치랑 같이 입으면서 생활해봤는데 무던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 아웃스탠딩입니다. 빈티지 디자인에 진짜 진국인 맛집인데 캐주얼한 느낌도 적당히 섞여있기 때문에 일상에 가볍게 입기가 정말 좋아요.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코튼 드리즐러 자켓. 한눈에 봐도 심플하게 나온 면 자켓인데 은근히 다양한 코디에 써먹을 수가 있었어요. 봄아우터 1순위로 추천드렸던 블루종 자켓 생각해주시면 좋은데 당연히 캐주얼한 코디에도 잘 어울리고 데이트 나갈 때 입기도 괜찮습니다. 특히 남친에게 써먹을 만한 아우터를 찾으셨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컬러는 카키, 네이비, 베이지 이렇게 나왔고 봄이니까 조금 더 화사한 느낌 낼 수 있게 베이지 컬러로 추천드려볼게요. 두께도 적당하기 때문에 꼭 봄이 아니더라도 가을이나 초겨울까지도 유용하게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매일 입는 자켓들은 관리도 편해야 되는데 이 아이템은 후드도 탄탄하고 빨았을 때도 변형이 거의 없어서 오래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켓 안감 컬러가 좀 어려운데? 안감이 없는 게 더 깔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다지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스리스처 비치는 체크 디테일이 빈티지한 멋을 살려주기 때문에 은근히 포인트를 준 느낌으로 입기에도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안감 있는 자켓을 입을 때는 이너로 그냥 무지티 심플하게 입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은 레글런 크루넥 니트. 어깨나 상체 라인을 좀 보완하고 싶은 분들이 주목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어깨에 레귤러 디테일이나 헤비웨이트 원더로 나온 부분 이 두 가지가 어깨의 각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니트 아이템이에요. 원단도 혼방으로 잘 뽑혀서 이너 없이 맨살에 입으셔도 따가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족감이 컸습니다. 손에는 이렇게 핑골 디테일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은근 스타일적으로 꽤 멋있었어요. 컬러는 블랙을 1순위로 추천드리는데 어두운 니트가 이미 몇 장 있으시다면 베이지색 추천해볼게요. 이거 색감 잘 빠졌더라고요. 다음은 미나브입니다. 남친룩에 잘 어울리는 옷들이 많은데 특히 소재와 디자인을 정말 잘 매치하는 맛집이에요. 남자 여자 모두에게 호불호가 없는 옷들이 많아서 올 봄에 꾸미고 나갈 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트 주목해주세요. 미나브의 첫 번째 아이템은 봄 느낌이 물씬 나는 논페이드 원턱 디벨로 팬츠. 심플이즈 베스트라고 정말 최소한의 디테일만으로 알차게 뽑은 바지예요. 허벅지의 턱 디테일 덕에 하체가 두꺼우신 분들도 무리 없이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했던 부분이 허벅지와 밑단은 와이드하면서 허리는 정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허벅지 때문에 늘 허리만 큰 사이즈로 사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할 만한 핏입니다. 컬러도 봄에 딱 맞는 베이지기 때문에 어두운 상의 자주 입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같이 나온 이 체코 컬러도 그레이와 블랙이 중간에 은은한 컬러감 덕에 흰치랑만 입어도 코디가 괜찮았어요. 두 번째는 트위스트 코튼 팬츠. 무지 면바지에 이렇게 절개 디테일이 무심하게 들어간 바지인데 약간 포인트로 입기가 좋습니다. 이런 바지에는 무지 상의만 입어도 쉽게 멋을 낼 수가 있어서 편한데 컬러는 기본으로 블랙 그리고 네이비와 그린 이렇게 입고 전체적으로 살짝 톤다운된 컬러여서 봄에 부담없이 포인트 주기가 좋습니다. 또 트위스트 코튼 팬츠는 약간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제 스펙에는 라지가 살짝 컸기 때문에 사이즈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는 이미 채널에서 몇 번 다룬 브랜드죠. 도프제이슨입니다. 국내 가죽 브랜드 중에서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퀄리티여서 레더 자켓 처음인데 어디 거 사지? 하신다면 당연히 1순위로 추천드리는 브랜드죠. 도프제이슨 첫 번째 추천템은 비건 레더 해링턴 자켓. 코디하기도 쉽고 캐주얼부터 남친룩까지 다 커버가 가능한 블루존 형태의 비건 레더 자켓이에요. 별다른 디테일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재질 자체가 이미 옷의 분위기를 더해주기 때문에 정말 쉽게 코디가 꽉 차 보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질감도 저희가 본 비건 레더 중에서는 손에 꼽게 좋기 때문에 확실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컬러는 블랙 기본으로 추천드리고 스웨드로 나온 다른 컬러도 있으니까 이것도 또 맛돌이더라고요. 가격도 지금 착하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가죽 자켓 찾으신 분들에겐 정말 강추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건 스웨이드 스베니어 자켓. 이건 기본 레더 느낌의 자켓이 이미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을 아이템인데 일단 스웨이드 질감이다 보니까 일반 비건 레더보다는 조금 더 고급지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입기가 좋아요. 실제로 만져봤을 때도 굉장히 부드러웠고 특히 라인 디테일이 확실히 포인트가 되어주는 아이템이라서 무지 가죽 자켓으로 좀 만족하기 어려웠던 분들이라면 한번 둘러봐주시면 정말 마음에 들 자켓이에요. 참 리얼 레더 사는 게 최고 아님? 리얼 레더 물론 좋긴 하죠. 근데 오히려 패션 입문자가 사면 관리하는 데 손도 많이 가고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높기 때문에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요즘 비건 레더가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도 하고 지갑에 부담 없이 가죽 느낌을 내고 싶다면 비건 레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스트릿 브랜드인 노매뉴얼. 여기 아이템 중에서도 기본에 좀 가까우면서 쉽게 툭 거칠 수 있는 아우터 두 가지를 얼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매뉴얼 아우터는 PL 스티치드 트러커 자켓, 데님 자켓이 정말 어디든 걸치기 좋은 아우터다 보니 코디 난이도가 정말 낮아요. 그냥 갖고 계신 아무 청바지랑 입었을 때도 이거 총총 조합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없이 입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깔끔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슬랙스랑 입어도 남친 룩을 꽤 쉽게 연출하실 수가 있을 거고, 기장도 일반 자켓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살짝 짧게 나와서 상의 넓입해서 이렇게 입으신다면 다리 길이 진짜 확 길어 보이게 입는 것도 가능해서 정말 좋았어요. 컬러는 블랙 추천드리고, 이미 블랙 자켓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파티 그레이, 이거 정말 예쁘게 나와서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에테르 나일론 자켓. 일단 바람막이 중에서도 체감이 정말 확 들 정도로 진짜 가볍더라고요. 바람막이 자체가 편하게 막 입기가 좋은 아우터라서 남자들이 정말 호불호 없이 잘 입으실 것 같은데, 디자인이 딱 기본에 충실하게 이렇게 로고 하나만 들어가서 캐주얼한 코디에 정말 찰떡입니다. 소재도 너무 나풀거리지가 않았습니다. 어깨라인도 그렇고 뒤에 달린 후드도 각이 꽤 잘 잡혀 있어서 확실히 만듦새가 좋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밝은 컬러까지 다양하게 나와서 검정 바람막이가 이미 있으시다면 다른 컬러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아요. 디테일도 보면 밑단 스트링이나 핑거올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다른 느낌으로 포인트가 줄 수 있는 아우터여서 꾸민 듯 안 꾸민 힙한 코디 찾으신다? 이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추천드린 아이템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 참고로 제품 대고도 같이 걸어놓겠습니다. 이제 진짜 새학기가 시작하는 시즌인 만큼 새 옷으로 멋지게 꾸며서 올해는 연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영상 많이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읽는 여자 패션,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